짱 얘기는 따로 없네요. 팀장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팀장님. 돈가스. 1층에 김치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 가끔 와가지고 점심 시간 걸쳐가지고 업무를 보면은. 안녕하세요. 총괄기획팀의 김수호 전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총괄기획팀의 황윤아 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총괄기획팀의 기획사업 및 총괄사무를 맡고 있는 이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총괄기획팀에서 충북공예 워크숍 기획사업을 맡고 있는 권서영입니다. 총괄기획팀에서 미술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아입니다. 미술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미술관 프로젝트는 청주시내 7개 박물관 및 미술관이 함께 연계 전시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저희 충북공예 워크숍은 청주공예비엔날레 기간 동안 60명의 충북 작가님들을 모셔서 시험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행사 기간 동안 비엔날레 일정 관리나 VIP분들을 의전하거나 혹은 비엔날레에서 다른 공지나 이런 것들 해드리고 총괄적인 선물을 맡았습니다. 네. 해결 우리가 언제부터 왔지? 9월? 8월. 8월부터? 8월. 8월부터. 제가 8월부터 해결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8월 말에 와서 해결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금 사업을 이제 비엔날레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민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준수하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검수하고 또 맞으면은 이체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는 이제 다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급여도 드리고 있고 각종 이제 강사 수당이라든가 전시 수당 같은 것도 저희가 둘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이요. 제 사업이요. 충북공예 워크숍입니다. 왜 나만 해? 왜 안 좋았어요? 나? 나만 욕심쟁이잖아 그러면. 아니, 전 기획사업이요. 둘 다. 아, 둘 다? 빨리. 미술관 프로젝트 해줘. 아, 저도 미술관 프로젝트. 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 둘 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비슷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도 다 같은 보조금은 다들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제 저희가 평소에도 그런 집행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뭐가 네.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채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많이 좀 잃어버린 서류를 찾아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전에는 비엔날레 오면 그냥 체험 프로그램이나 아니 뭐 작품만 봤다 이러면 이제는 이 전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다 공들이시고 저 작은 자재 하나 다 신경 써서 고르신 걸 알아서 그런 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전시관에 가더라도. 저도 뭔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제 전시를 관람하는 거에만 좀 더 집중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비엔날레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마무리되고 나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후차적인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생각보다 총괄기획팀에서 하는 일이 너무 포괄적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비엔날레 전시 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전시 외에도 다른 일을 하느냐고 너무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오전에도 창고를 정리하고 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청소, 다가 준비 이런 거. 저는 탕비실 다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럼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약간 싫어하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야 이거 카메라 보면 동동이가 누가 눈 딸리는 거 보이겠는데? 저도 거의 가리는 게 없어서. 일단은 뭐 둘이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도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술도 같이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잘 같이 놀아요. 특히나 저희 집에 같이 놀러 오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하고도 친분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주 놀기 때문에 아마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회계 어느 회사 회계를 봐도 저희 둘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가스. 1층에 김치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 가끔 와가지고 점심 시간 걸쳐가지고 업무를 보면은 점심 뭐 먹을래? 김치 돈가스 드실 것 같은데 맞다고. 자기는 이거 아니면 잘 모르겠다. 맞으세요? 부정하지 않아. 유나가 음식은 별로 안 가리는데 저는 기억하기로 술을 좋아하는 게 이제 술 중에서 진토닉 좋아합니다. 유나는 진토닉 좋아해요. 일단 이렇게 큰 청주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에서 한 작은 파트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그래도 쌤들이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 면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23년에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비엔날레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혼자 있었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좀 마음 맞는 이제 팬들이 비슷한 나이 이제 또래고 그래가지고 많이 의지하고 같이 모든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팀 자체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서 일도 좀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팀장님 얘기한다고 하네요. 팀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팀장님. 아니 넣어주실 거죠? 앞에 넣어주세요 제일 먼저. 팀장님 칭찬해줘. 빨리 사랑합니다. 빨리 사랑합니다. 예. 해줘요. 네. 저도 진짜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또 큰 전시들 보고 공예품들도 가까이서 호흡하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좋은 분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고 또 팀장님께서 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저희 다 동감하죠? 네. 네 그렇게 또 해서 이제 더 이제 끝까지 행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저도 또 기회가 되면 진짜 네 비엔날레에서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에서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라는 말을 써요. 특히 이제 저희가 만드는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 고객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저희가 하는 서비스들은 내부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저희가 일을 할 때는 내부 고객을 위해서 저희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믿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드리는 요구사항이라든가 요청사항들 많이 맞춰주시느라 정말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믿고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비엔날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연락을 좀 많이 드리긴 했어요. 메모지도 많이 붙여서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았는데 그냥 다들 엄청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감사했습니다.
자체가 이제 어차피 빈집만 들어갔더라. 흥미롭던 거? 그래도 검열된 걸로. 흥미롭던 거? 하나 꼽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금.